자, 이월과세래. 오늘은 이월과세, 옳은 것 1번. 이월과세를 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납부한 포인트가 뭐다? 증여세. 증여세는 안 돌려주죠? 증여를 인정하니까 가족끼리는. 그다음 양도 가액에서 공제를 하죠? 어떻게?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다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의 보유기간은 뭐다? 항상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한다. 그 뜻이에요.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뭐다? 증여한 날이 아니라 뭐다?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2번 틀렸네요. 증여한 날 하면 돼. 취득한 날. 자, 그 다음 거주자가 소급해서 몇 년? 5년. 근데 과로 사망하면 뭐다? 포함. 이월과세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 5년 이내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면은 아까 설명했네요. 이혼하면은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월과세 포함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과로가 틀렸네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우리가 이월과세를 5년 이내에 팔더라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당해입니다. 수용. 자,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 등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년 이전이 꼭 붙어야죠. 그리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7억이 나왔어. 그럼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결정을 안한 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도 적어.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7억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네요. 옳은 것. 자, 그 다음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 갑과 을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죠? 그럼 이거 형이야. 또는 얘는 동생. 이거는 뭐다?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은 뭐라 그런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써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양도세를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리를 부인하고 양도세 줄어들었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그 뜻이네요. 자, 그러면 동생, 수중자죠? 뭐도 계산한다?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도 계산하네요. 그럼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나왔어. 2억이 나왔죠? 근데 형이 직접 팔았다고 가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봐. 그럼 양도세를 직접 팔면 5억이 나왔다. 그러면 3억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는 특수관계인과 짜고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았네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무슨 양도했다? 우회 양도에서 양도세를 떼어먹었다고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5억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거래를 부인한다. 그럼 5억으로 거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비. 누구에게? 병에게.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5억으로 걷다.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세가
수중자의 양도 세우다 클 때, 수중자가 적을 때만 갑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월과세랑 취득가액도 증여자 걸 적고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와 세율도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고 여기는 다르네요. 그럼 증여세는 환급합니다. 돌려주고 끝나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뭐다? 여기는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여기는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이월과세는 없다. 그래서 세 개는 똑같고 세 개는 이월과세랑 다르네.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주고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한다. 시험은 환급한다라고 안 나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고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뭐다? 둘 사이는 뭐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월과세는 없다. 자, 1번이 그 얘기예요. 자, 56번. 자, 3번을 먼저 하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의 재산을 증여한 후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율도 5년이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3의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맞죠? 그리고 3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한다. 환급한다라는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는 이월과세 주민이고 지문이고 부당이익에 산 부인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돌려주고 끝나요.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1이다. 자, 2가 있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 2가 있어. 역시 재계산하겠다. 그다음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계산한 행위는 이 거리를 부인한다. 이거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출발이 양도양수입니다. 양도라고요. 이렇게 양도했다. 그럼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꼭대기. 자, 어떻게?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시가보다 높은 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가 양수. 낮은 가액으로 팔고 양도죠? 그다음 고가 양수. 그래서 양도 양수가 뭐다? 포인트예요. 어떻게 취득했다? 고가. 어떻게 팔았다? 저가.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었죠?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무얼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1번은 그 얘기고, 자, 2번은 뭐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5%, 5빠 3호, 3억 이상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완이 있고 위에 거는 뭐다? 출발이 양도 양수예요. 자, 그다음 5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등기된 쭉나 4년 후. 그럼 4년 후는 몇년 이내에 들어간다? 5년 이내. 5년 이내죠? 그럼 하나는 뭐다? 이월과세 문제고 하나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네. 형과동생 1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이월과세죠? 그럼 을이 양도차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갑,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다음 2번. 을이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다는 거죠? 그럼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 포함한다.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이. 자, 그다음 3번. 을이갑이 배우자 2월과세네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갑이 증여자. 자, 그 다음 을이 갑이 배우자는 2월과세 문제죠.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2월과세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있다. 지지 아니한다. 자,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왜? 이거 문제야. 부당 형과 동생. 형과 동생이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 합한 세액이 2억이죠. 2억. 그리고 갑이 병에게 직접 건물을 양도한 걸로 봐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는 뭐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죠? 그럼 이게 2억이고 직접 팔았도 계산할 때는 1억이야. 그럼 오히려 이쪽이 크죠? 그럼 이거를 인정합니다. 그럼 1억으로 과세 않고 비교과세 큰 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크고 이쪽이 적을 때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을, 수중자죠?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걸로 계산한 양도소득 커. 2억이고 1억이죠? 그럴 때는 뭐다? 정상적인 거래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이게 적고 이게 클 때만 본다. 그래서 큰 때는 보지 아니한다. 적은 때는 본다. 이렇게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징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58번. 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사촌령 특수관계이잖아. 사촌령 을에게 양도했다. 가정가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사촌령 뭐 몇 년 이내에 팔았다. 5년 이내. 그럼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갑이 그 토지를 직접 병에게 뭐다?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 갑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3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촌령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10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9억 원에 양도했다. 이거죠? 그럼 시가가 얼마다? 10억으로 평가됐다. 거래가액이 얼마다? 9억.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계산을 해봐야죠. 그럼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다? 1억. 그럼 1억이니까 3억 이상에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가의 몇 프로? 5%. 5%면 뭐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죠? 그럼 얼마다? 1억이니까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5%에 해당하니까 이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적어라. 얼마? 10억 원. 9억 원 틀렸네요. 그리고 미등기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세율은 몇 프로다? 70%.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당예계산 부인. 형과 동생 또는 양도 양수 부당예계산 부인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다. 그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59번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로 들어간다고요. 세율. 자, 그럼 밑에 해설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세율. 자, 미등기는 무조건 70이다.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60이에 60,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다음 그 외, 나머지는 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이죠? 그래도 초과 누진은 최저 몇 프로? 6%. 최대 45, 8단계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뭐 팔았다? 지상권. 지상권이죠? 그 지상권은 보유기간, 토지,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네요. 그럼 1년 6개월은 몇 프로 간다? 40. 그 다음 상가, 2년 7개월은 기본세율, 6에서 40으로 가고, 그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뭐다? 70. 그 다음 등기된 1주택이죠? 1주택 6개월, 주택은 달라요.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70. 그 다음 상가 건물, 10개월은 1년 미만에 들어가죠? 그래서 몇 프로? 50%. 그래서 정답이 5번. 그 박스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6에서 45%. 항상 초과 누진은 6에서 45. 몇 단계? 8단계. 암기해야죠? 그럼 6%는 과세 표준이 얼마? 1200만 원까지는 6%. 그 뒤에는 알 필요 없어요. 항상 앞에 거를 외워야 돼요. 과세 표준이. 10억 넘어갈 때는 45%까지 올라가네요. 1200만 원까지는 6%. 그래도 박스 미등기는 70.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어요. 70 또는 60, 60. 주택 입주권은 70, 60, 2년 이상의 오른쪽에 누진세율. 그외 토지 상가죠? 그외 50, 40, 2년 채워야 누진세율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2년 이상이더라도 60으로 간다는 것. 자, 그 다음 60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오른 것. 자, 뭐 풀었다? 주택 1년 6개월 몇 프로다? 60이지. 2번 상가 팔았다. 2년 채웠잖아. 기본 세율 40이 아니라 6에서 45. 3번 뭐 팔았다. 상가 10개월 1년 미만이죠. 50. 그럼 답은 3번. 그다음 4번 주택을 팔았네. 주택 1년 미만이니까 70. 60 틀렸네. 그다음 상가 1년 8개월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40.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다음 6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다. 1번 상업용 건물 상가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다? 몇 프로? 40 맞다. 2번은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함께 1년 미만은 70이죠. 그 다음 나왔다.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 2년을 채우려 하더라도 기본 세율 6에서 45. 3번. 자, 2년 분양권이죠? 6에서 45가 아니라 주택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없다. 60. 답이 3번. 그리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 2년을 채웠다면 뭐다?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5가 되겠네요. 16에서 55. 그래서 16.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 미등기는 몇 프로? 70. 정답이 3번. 분양권은 2년을 채우더라도 뭐다? 60. 기본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60으로 간다. 그 다음 62번도 똑같아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7월 1일 숫자가 나왔죠? 주택을 양도했다. 언제 팔았어? 22년 7월 10일. 그럼 2년 채웠네? 2년 채웠잖아. 주택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근데 과세 표준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6%지. 단 비사업용 토지라면 16으로 늘어나요. 그다음 정답은 1번이다. 그다음 6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다. 등기된 건물 2년 채웠네. 그럼 기본 세율 6에서 45, 8단계.
2번 등기된 토지 1년 미만 이내 토지는 뭐다? 50. 그 다음 피상속인이 1년 7개월 등기된 건물을 상속받았죠. 상속인이 6개월 보유했다. 그럼 상속에서 세율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그럼 보유기간을 합쳐야죠. 6개월이 아니라 2년 3개월. 그럼 토지 2년 3개월 채웠으니까 50이 아니라 6에서 45다. 6개월로 보면 50% 뺏어가죠. 상속은 안 된다 이거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기본 세율 6에서 45까지 8단계 30을 더한다. 이게 이번에 개정됐어요. 30을 더한다. 1년 유예했어요. 자, 언제까지 팔았을 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뭐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뭐다? 20을 가산하고 2년 채웠다면 3주택자는 30을 가산하죠? 근데 이게 폐지가 이제 1년 유예가 됐어요. 1년 유예가 됐다. 그래서 30을 더한다. 이렇게. 자, 30을 더한다. 근데 숫자가 들어가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했을 때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 30을 더한다가 나오면 안 돼요.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이 숫자가 들어가면 20 또는 30을 제외해서 기본 세율로만 갑니다. 이 숫자가 없으니까 3개니까 30을 더한다. 이 숫자가 있으면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는 2개는 20을 더하고 그죠? 3개는 30을 더하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팔면은 뭐다? 30을 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주택분양권 2년 보유했죠? 60만 내. 이번에 4번이 개정법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2년 보유했다 가정하고 20을 더하지 않습니다. 30을 더하지 않아요.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이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20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20을 더한 세율,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해 줍니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시켰죠. 1년 동안 20을 더하지도 않고 장특 공제도 적용합니다. 이 기간이 들어가면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6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세율에 관한 거다 틀린 거다. 항상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있을 때는 뭐다? 큰 거.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64번입니다. 302종.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자, 1200만 원까지는 뭐다?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니까 세율에서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16. 자, 골프이용권을 뭐라 그래요? 기타 자산. 골프이용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맞죠? 6에서 45. 그 다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같이 가죠. 6개월은 70%. 그 다음 상속은 세율을 계산할 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이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피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자, 이번에 개정법이 뭐라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20, 30을 적용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숫자가 들어갔을 때요. 자, 65번. 미등기입니다. 자, 미등기로 팔 때는 투기 목적, 여러 가지 불리익이 있죠? 그래도 미등기로 팔면은 뭐를 안 해준다? 비과세 안 해준다.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다음,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에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이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왜안 볼까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뭐다?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네요. 그리고 4번은 미등기로 팔면은 세금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에 몇 프로 곱해? 70%.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어디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70%를 곱하면 산출세액. 그래서 4번은 산출세액의 70% 틀렸죠? 과세 표준의 70%를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으로 한다. 70%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틀린 지문이네요. 역시 미등기로 팔면은 투기 목적이죠?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있다. 틀렸네. 정답은 2번.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6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6번.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에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기역 미등기는 70% 적용한다. 5. 장특공제 배제. 중요한 거는 미등기로 팔더라도 배웠잖아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0.3% 해줍니다. 등기되면 3%.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0.3% 뭐다? 적용한다. 배제 틀렸네요. 기본공제 배제. 그러면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2번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배제 틀렸죠? 0.3% 해주잖아요. 미등기더라도. 자, 그다음 67번. 자, 미등기 제외. 미등기 제외는 뭐다? 미등기로 팔았지만 등기가 불가능한 거죠? 또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에서 제외하는 자산이 있다. 기역, 1세대 1주택, 등기가 불가능하다. 무허가 주택. 하고 싶어도 못하죠? 불가능한 거니까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 그 다음, 니은도 뭐다? 불가능한 거니까 미등기 양도전에서 제외. 그 다음, 디귿은 뭐다? 환지처분 전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왜 미등기에서 제외하나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 그럼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다음 68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등기를 아니하고 미등기로 팔았죠? 적용될 수 있는 것. 1.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죠? 1세대 1주택 5년 보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틀렸죠? 과세한다. 미등기니까. 그래서 2번은 멀쩡한 주택을 무허가가 아니에요. 과세. 그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미등기는 장특공제를 배제. 자, 4번 드디어 나왔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서 안는 경우 취득 당시 법령에 정하는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뭐다? 0.3% 이거 계산공제액이에요. 계산공제액.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물건별 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로 팔더라도 계산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몇 프로를 곱한다? 70%를 곱합니다. 곱하네요. 자, 한 문제만 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죠. 69번.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틀린 것.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뭐를 팔았다? 토지. 양도차손. 그럼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 자산이죠? 공제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배우자. 배우자니까 뭐다? 이월과세 문제네요.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아닌 자금을 포함했죠. 이자 상당액. 그럼 현재 가치 아닌 자금을 비용 처리했죠. 어디에서? 사업소득. 총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 그래서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거는 뭐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은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공제를 못 받아요. 자, 특수관계인 형과 동생이죠? 형과 동생입니다. 뭐를 물어본다? 증여세. 안 돌려줘요. 환급하고 끝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자, 그다음 5번. 특수관계인. 자,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양도.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켜 인정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얼마 차이 나고 있다? 5억 원임.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3억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아주 중요한 질문에 3번도 사업소득에 산입된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아요. 보지 아니한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